이재용 부회장은 8년 전 아버지 이근희 회장처럼 417호 법 대법정에 섰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던 아버지와 달리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1시간 동안 판결문을 읽는 내내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고인 이재용에게 징역 5년을 처한다.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직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무표정을 유지하며 침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헝클어진 머리로 선고를 받으러 온 이 부회장은 호송차에서 내릴 때도 덤덤했습니다. 재판 도중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시거나 입술 보습제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선고 순간 탄성과 함께 허탈한 표정을 지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임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특수본의 소환을 시작으로 국회 청문회 출석 등을 거쳐 5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츠나 문화나 이런 지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도 안 하고 정말 그 건에 관해서는 또 최순실이 저지른 강요죄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뇌물 공여를 부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우진 술에서도 뇌물 제공은 오해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